저 편집자인데요. 답장이 안 받아요. 빨리 문 열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 아니, 요새. 한복을 입고 네. 계시네요? 오늘 추석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복 입고 왔습니다. 바지를 챙겨입으셨는데 맨날 아재 바지 입으시는데. 오늘 또풀 영상이 어. 나오고, 이게 처음 입어봐요. 한복을 산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빨리 좀 처음 입어봅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네, 들어오시죠. 아,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슬리퍼 신으시고. 안 신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이게 대리석 바닥이라서 아. 발자국이 나오면 아주 지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하기가 너무 까다로워. 어디 한번. 네. 오, 되게 깔끔하게. 그쵸. 이게 신축이라서 깨끗합니다. 뭐, 그럴 게 없어요. 오. 살림을 잘 하시네요, 도련님. 깨끗하게 뭐 이렇게 밥도 다 해먹고 오. 하는 거라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막 열어보고 해도 됩니다. 냉장고 한번 열어봐도 아, 되나요? 냉장고요? 네. 저 살짝 당황하신 것 냉장고 같은데. 뭐, 오. 물 있고, 뭐 이제 견과류 이런 거, 선물 받은 거. 이건 이제 잡곡입니다. 잡곡하고 쌀. 밑에 저건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저렇게 해놓으시면 이제 밖에 어떡해요? 놔두면 이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가 이제 버리고. 그 자취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 꿀팁인데 이게. 냉장실이 아니라 냉동고에다 넣어놓지 어쩔 수 않나요? 없어. 저 용은 뭔가요? 저희 어머님이 저 네. 큐빅, 3D 큐빅이라고 가까이 한번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딱딴 거거든요. 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원래는 여기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낮잠을 한 번씩 자거든요. 자다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머리가 완전 깨질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제가 안 누워있을 때 이제 떨어져서 살았는데 아마 떨어졌으면 아마 좀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큰일 날 뻔하셨네.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근데 액자도 다행히 잘 살아있네요. 떨어졌는데도 네네네. 불구하고. 조금 이제 부서져.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의자 보이면 여기 이제 좀, 여기 부서졌거든요? 이렇게 부서졌죠, 여기? 그러네. 제가 한번 담아볼게요. 제가 이제 액자가 떨어져서 저기가 부서진 거예요. 어머. 저 정도로 이제 충격이 컸는데, 제가 살아남았어요. 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셨네요. 그러니까 머리에 떨어졌으면 저는 바로. 큰일 나죠. 즉사였지. 바로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부처님 접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네. 되게 동자님들 장난감이 되게 그쵸, 많으네요. 이제 장난, 동자님들이 피규어 이런 거 장난감 이런 거 좋아해서. 제가 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자동차 신도분들이 이제 선물해 준 거예요. 이런 건 제가 뽑은 거. 밑에 운동기구도 있고 뭐가 많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몸무게 다이어트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몸무게 공개하시나요? 제가 금방 이제 피자를 한 3판 먹었고 3판이나 드셨다고요? 지금 옷 몸무게도 있고 원래 한 50, 한 5kg 정도인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88.7 나오는데 55kg라고요?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이제 옷 다 벗고 하면 55kg까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제 저희 상담하는 공간. 아, 상담하는 공간. 상담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TV도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자세가 나오시네. 여기 앉아가지고. 근데 저희 방문 상담하신 분들은 다 아시고, 여기 앉아서, 이제 여기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몰아붙이죠. 맨날 울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얘네들이 치카이 좀 축축해요, 근데.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울어가지고, 여기만 항상 젖어있어요. 아. 그 정도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많이 털어놓고 가셔서. 네. 여기도 뭔가 많으네요. 네, 여기 이제 저희. 동자님들 인형이. 뭐 이것저것 해놓는 곳인데. 뒤에. 그 불교 관련된 책도 네, 뭐 보이는 것 있고, 같고요. 뭐 이제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네. 방송하면 이쪽 부분이 항상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침대요 침대. 이 쇼파 같죠? 네, 쇼파 아닌가요? 이게 쇼파 베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풍수에는 이렇게 쇼파 이렇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 잠이 온다. 그러면 살짝 눕혀가지고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잠을 자세가 나오시네. 여기서 잠 먹고 나가요. 손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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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로 쓰는 거죠. 뭐 여기 제 법당. 할머니가 계시네요. 네. 여기 한 번씩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요거 이 하얀색 이거부터? 요거요? 아니요 아니요 요거? 요거 아 이건 신장대입니다. 신장대. 또 신발일 때 막 이렇게 들고 뛰는 거 있죠? 네. 이렇게 뛰는 거 신장대. 아 정말 좀 크죠? 네. 일일치 때마다 한 번씩 들고 다닙니다. 오 신장대. 그리고 요거는 저희 할머니 탱아. 이제 불사 대신 삼불제석 뭐 그런 이제 명칭이 있는데 여기 보면 꽃가래 쓰고 계시죠? 네. 그리고 좀 이제 이게 염주도 쓰고 계시고 이제 스님 같은 느낌이 들죠? 네네. 네. 살아 생전에 천산생에 가셔서 불교 쪽으로 부처님의 공덕에 많이 드린 신령님입니다. 원래 탱화라고 하죠. 이 탱화들이 원래 좀 무서운 그런 탱화들이 많은데 되게 좀 온화하신. 온화하시죠. 저희 할머니가 좀 닮으신 거 같아요. 온화하세요. 그렇죠. 닮은 거. 그 요거는 이제 이제 법종이라고 제가 방송할 때 이렇게 흔드는 건데 이제 옆에 좀 방음이 시끄러워서 흔들지는 못하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저희 이제 탱아에 보면 똑같이 들고 계시죠. 요거를 제가 사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공덕에 대해서 공덕을 쌓고 있는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방석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집안에 이제 부적 같은 역할을 하는 저 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왜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큰 일을 하시는 분한테 진짜 필요하신 분. 더 필요한데? 아니요. 저 큰일 할 건데? 아니요. 지금 좀 이렇게 좀 큰 악기 잡기가 붙어 있는 집 그런 데인데. 저도 악기 잡기 본인은 본인이 악기 잡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북 방울이라고 북한 이북 쪽에서 쓰는 방울인데 이렇게 이제 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빨간색. 파란색, 해와 달을 뜻합니다. 1월 대신, 1월 방울이라고 하죠. 제가 맨 처음 신을 받았을 때 이 방울을 들고 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울이고, 옥수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꽃향, 장미교 꽃향이 나는 그 되게 비싼 향이에요. 할머니가 꽃향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방송할 때 쓰는 오방귀. 이건 이제 양명 대신 부처님이신데 여기 보면 이제 호리병을 하나 들고 계시죠 손에. 그 약 호리병 그 양명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명주실 하고요. 쌀단지. 요거는 이제 위에 이제 저희 동자님들 꽃갈모.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동자님들 이제 장군 칼. 이런 걸 이제 좀 악기 잡기들 이렇게 이제 찔러가지고 진짜 찔러지면 어떡해요? 찔러가지고 아이고 어이구 이 동자님들은 그 강원도 이번에 강릉에 가족 여행을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 휴휴암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절인데 거기 갔을 때 이제 이 동자님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제 모셔오신 분들입니다. 귀여우시죠? 약간 우리 동자님들 실제 이미지랑 비슷해요. 좀 개구장이시고 되게 복스럽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전기 인등을 이제 저희 이제 정성을 드리는 분들 1년 정성이든 한 달 정성이든 100일 정성이든 이렇게 전기 인등을 하나씩 배정해 드리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추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신도분들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방송하는 공간이에요. 항상 이제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100일 했네. 앉아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켜서 이제 방송을 하죠.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제 이 뒤쪽을 이제 방송이 찍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는 이쪽을 찍는 거고 방송은 이쪽을 보는 거고 이렇게 이쪽 저쪽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 찍었죠? 네. 그만 찍죠? 네, 뭐 네. 구경 다 했고요. 네, 네. 이제 추석 인사. 추석 인사. 네. 한번. 자 이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네,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음식 드시면서 또 충전하셔가지고 올해 2021년 신축년 한 해 마무리도 잘 하시기를 하늘도령이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나세요!